아차, 덕분에 살았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밤새 악몽. 여긴 뭘 심은 거요? 마늘이요. 뱀파이어 때문에 악령을 만든데. 포기해! 쫄지 마! 잡았다! 덤벼. 젠장. 정말 고마워. 기막힌 순간에 왔네. 조금만 늦었어도 난 구울한테 피떡이 됐을 거야. 내가 끼어들 필요까지는 없었을지도 그 전투 스타일은 처음 보는데 좀 더 지켜볼 걸 그랬군. 어디서 훈련받은 거지? 달팽이 교단. 그럼 그 늑대머리 메달은 어디서 얻은 거야? 넌 진짜구나. 진짜 위쳐였어? 그래. 어떻게 알았나? 굴 한 마리 보고 바지에 지리지하는 걸 보고 알았나? 대답해. 메달은 어디서 난 거야? 샀어. 떠돌이 행상인한테서. 아, 마을 사람들은 다 이 얘기는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괴물이 죽었어. 어? 위처가 두 명? 한 명만 고용했는데. 위처는 한 명뿐이다. 이놈은 사기꾼이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속이고 다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진짜야. 엉터리 사기꾼이었군. 아, 이런 놈을 위한 특별한 처벌이 있지. 알려줘서 고맙소, 마스터 위처. 그럼 마을 장로에게 데려가. 물론이지. 장로님께서 그 사기꾼을 처리하실 거야. 저번에 걸린 사기꾼은 동전으로 장난치던 놈이었는데 벌로 손을 잘라버렸어. 너희 장로가 적절한 벌을 내릴 거라고 믿어야겠군. 놈에게서 검을 뺏고 메달은 불에 던져서 처리해. 알겠나? 게롤트, 정말로 고맙네. 우마의 저주를 푸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예니퍼와 위처들은 결국 성공했다. 우마의 정체는 못생긴 괴물도
인간도 아닌 엘프 현자였다. 아발라크라는 이름의 이 엘프 현자가 바로 시리가 와일드 헌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안개의 섬에 숨겨준 조력자였다. 반가워. 뭔가 가져온 거야? 도와줘서 고마워. 근데 여기서는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이제 세상을 마주할 때가 왔어. 여행하는 동안 이르마와 함께할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르지. 행운을 빌지.
에이리얼. 가자. 인정하지. 우릴 도울 거란 믿자. 에이리얼.
배달이 진동하는 부분을 가려. 어? 근처에 힘의 원천이 있어. 에이리얼! 에이리얼! 해볼까? 에이리얼! 에이리얼! 프레아께서 함께하시게. 약인 좀 쓸어야겠는데. 찢어진 자루 있어? 제니카기 아니지. 여기서 머물려고? 가자.